오호, 파, 전 준비할게요.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부침가루, 튀김가루에 계란 위에는 뽀얀 죽염입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전부칠 준비합니다. 오호, 파, 전 부칠 준비를 합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부침가루, 튀김가루에 계란 위에는 뽀얀 죽염입니다. 반죽해서 오호 파전 맛있게 부칠 겁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오호 파전 반죽입니다. 물 없이 계란물에 반죽했습니다. 호박과 파프리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물 없이 반죽해 줍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계란물에 죽염 살짝 물 없이 반죽했습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반반씩 섞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제 오호파전 부칠 준비가 됐습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지요? 오호 파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란물이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부쳐봅니다. 호박만 익으면 되니까요. 오호 파전,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뒤지개로 꾹꾹 눌러줬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자연스럽게 예쁩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전입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계란물에 죽염 살짝 부침가루, 튀김가루로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뒤지개로 뒷면을 꾹꾹 눌러 주었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정말 예쁘지요? 색깔이 빨, 초,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란물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호박을 익혀줍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오호, 파전이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부침가루, 튀김가루, 계란물에 죽염 살짝 해바라기 시유로 오호 파전이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오호 당전은 제가 많이 부쳤습니다. 당근 대신에 파프리카를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꼭 파프리카를 넣어서 오호 파전 드셔보세요. 그리고 옆에는 자두인 듯 천도 복숭아입니다. 자두 맛이 나는 달콤한 천도 복숭아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에 젖어 였습니다. <목소리> 오호 파전을 크게 한 장 부쳐 봅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계란물에 죽염으로 맛있게 익어 갑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전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한 장 부치고 있습니다. 데친 오징어에 호박과 파프리카를 채 썰고 계란물에 죽염으로 맛있게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호 파전을 두껍게 크게 부치고 있어서 호박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서서히 약한 불에서 구워줍니다. 정말 맛있겠지요? 거의 다 익었습니다. 오징어, 호박, 파프리카 전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 워낙 두껍게 크게 부치고 있는 중이라 호박이 완벽하게 익을 때까지 서서히 약한 불 인덕션 4단에서 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특이하게 예쁘지요? 맛있게 드세요.